6, 7, 8 뻥뻥뻥 싱싱 쌍쌍 쌍쌍쌍 약간 이런 노랜데 꼭 울지마 많이 찾아와 주세요 진짜 울어? 아니야 엄청 울어 만나요 감사합니다 무등일보 안녕하세요 저 팀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는 인간 비타민 치어리더 이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거즈에서 지금 현재 가장 오래 응원하고 있고 팀에서 부팀장을 맡고 있는 정가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반발을 맡고 있는 박성은 치아르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슈퍼 아이를 맡고 있는 이준 치아르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대다 보니까 친구들이 스포츠를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 이번에 야구장 갔다 왔는데 세리야 너 치어리더 하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 하면서 주변에서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또 잘 웃고 또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천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춤을 되게 좋아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춤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춤학원이 야구장 옆에 있는 학원이어서 성훈이 너는 팔다리도 툭툭 뻗어서 치어리더 하면 잘 어울리겠다 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고등학교 19살 때부터 바로 알아보기 시작해서 치어리더가 되었습니다. 경기 스포츠 경기라는 게 또 엎치락 뒤치락 또 역전하는 맛이 있잖아요. 팬분들과 함께 점수를 냈을 때, 역전했을 때, 짜릿하게 응원했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세리 말에 무조건 동감하고요. 또 다르게 좀 생각해보자면 그냥 팬분들께서 저희가 지금 인스타나 그런 SNS를 하고 있으니까 뭐 연락이 많이 오세요. 뭐 덕분에 너무 즐겁게 응원했다던가 되게 내가 소심하고 야구장에 처음 갔는데 덕분에 야구장의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라던가 뭔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아 내가 일을 좀 잘 하고 있고 오늘 경기 뭐 승부에 상관없이 내가 오늘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언니들과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 한 경기 한 경기를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겼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또 팬분들이 저희의 동작을 따라해 주시는 걸 보고 가장 보람이 찬 것 같아요. 저도 언니들 말에 동감을 하는데 저도 제가 경기를 하면서 많이 이긴 적은 없지만 그 이겼을 때 승리의 라인업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행복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포커페이스와 뻔뻔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가 항상 늘 이길 수만은 없잖아요. 또 지고 있는 순간에도 저는 이제 관중들 여러분들 앞에서 뻔뻔하게 웃으면서 일어나세요 응원합시다 화이팅 이렇게 할 수 있는 뻔뻔함 포커페이스 웃는 얼굴 네 그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길 수만은 없는 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지고 있다고 해서 그 긍정적인 게 만약에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팬들 앞에서 축 처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10점 차 나도 역전할 거니까 뭐 말로는 세 번 치면 역전이니까 약간 이런 긍정적인 해피바이러스가 있는 게 저는 자질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치어리더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 열정인데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정말 그쵸. 정말 똑같이 생각했었어요. 지금 하면서 느낀 점은 체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치. 제가 체력이 안 좋아서 체력을 많이 기르셔야 조금. 팬이 가장 많으니까 뭐지? 당연히 이제 너 어디 팀이야? 하면 나 기아 이렇게 하면서 하시지 않나. 저도 자부심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팬분들인 건 똑같은데 이유가 조금 달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전구단 원정을 다니는데
원정을 다니는데 원정에도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저희가 괜히 막 기도 안 죽고 오히려 저희 호민과 마냥 응원을 더 열심히 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저희 자부심은 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앞에 다 팬 두 분 나왔는데 물론 저도 무조건적으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일단 1번은 팬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딜 가나 잠실, 창원, 뭐 어디들 어디를 가나 기아 팬분들이 항상 많다는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7번째 시즌 중에 아 어딜 가나 진짜 기아 팬분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서 일단 팬분들을 진짜 자부심이고요. 그 다음은 저는 선수분들 약간 요즘 유행하는 게 이 팀에서 뺏어오고 싶은 거 뭐 적기 이런 게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저희 팀에 항상 뭐 양현종 선수, 지금 또 김도영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뭐 캡틴 나성범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선수에 대한 자부심도 제가 너무 있고 야 우리 팀에 양현종 있어, 김도영 있어 약간 이런 거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는 약간 선수분들이 저의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부심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저희 홈 연고지가 광주인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인 거 아니겠습니까?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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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부심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무등산의 전기를 딱 받아서 또 이렇게 광주, 광주의 함성, 광주의 열정 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맞지? 광주, 자부심 맞소리. 광주입니다. 답변이 너무 좋네요. 야, 좋았다. 공통점이 가장 많았고요. 가서 뭐 각 팀을 응원하는 그 열정이라든지 그런 거나 뭐 공연 같은 것도 저희랑 공통점이 좀 많았었고 차이점을 굳이 고르자면 그쪽 대만 치어리더 분들은 작으신 분들도 많았고 그 작은 키가 작지만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는 에너지라던가 이런 게 저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아 꼭 치어리더가 키가 커야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불러주세요. 5, 6, 7, 8 뻥뻥뻥 띵씽 쌍쌍쌍쌍쌍 약간 이런 노래인데 저희가 이게 고스트롱거라는 노래인데 너무 사실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약간 맴돌고 이거를 같이 그 치어팀과 같이 공연을 했는데 너무 좋았었고 제가 나중에 사실은 이 안무를 외우느라 급급하고 이 노래를 인지하는 데 급급해서 가사의 뜻을 나중에 좀 알아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뜻이. 쌍쌍쌍쌍쌍쌍 약간 이런 노래인데 저희 높은 곳을 향해서 이 무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원하게 하시고 오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희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광주의 함성 크게 크게 들려주실 거죠? 광주에서 만나요. 저희 응원단의 자부심은 뭐니 뭐니 해도 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 구단을 응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 전 구단에서 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먼 곳까지 같이 와서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보면서 항상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어서 자리를 빌어서 항상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덥고 굳은 날씨에도 항상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응원단도 남은 한 경기 한 경기 소중하게 열심히 응원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울지 마. 많이 찾아와 주세요. 진짜로? 안녕. 한 곳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내가 살렸다. 도와줬다. 경기를 보다가 화가 날 땐 화이팅을 외쳐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기아타이거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기아타이거즈!